안녕하십니까. 그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피디님도 아다시피 이제 6월 1일 날에 전국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예. 이 지방선거에서 좀 가장 이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예. 경기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격전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 지방 그 단체 중에서는 이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유승민이냐 김은혜냐를 놓고 겨루다가 결국에 김은혜가 후보로 확정이 됐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 김동연 후보 예. 확정이 됐는데. 이 두 분이 맞붙었을 때 이제 이 올해 그 후보들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어떠신지 그렇죠? 제가 이제 예 이를 보면은 지방선거 경기도 팬분들 보면은 김동훈이 이분이 지금 1957년생이거든요 예. 양력으로 1월 28일로 이래가지고 PD님 제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분이 정유생이에요. 정유생. 정유생 같으면은 지금 정유생이 뭐 66세거든요. 그렇죠. 66세인데 이분이 이제 음력으로 보면은 56년 11월 28일로 나오는 보면 병신생으로 나와요.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일단 이분은 보이든 타이든 왜냐하면은 사주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원래 김동훈 이분도 저 대선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물결 후보로 새로운 물결 후보를 나왔습니까? 한해는 단일화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네. 이분이 음력으로 보면은 56년 12월 28일이거든요. 예. 28일에 뭐 이분이 이제 사실은 사주로 보면 정유년 신축월 갱자일 시가 이제 무슨 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사주에 원래 이분은 간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주 자체가 간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저게 그 저 행정고시 패스한 분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분이 뭐 지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장관급 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부총리. 예, 장관과 여신분인데, 이분이, 올해 2022년도 사주를 봤을 때, 보면은, 올해 이분이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큰 간을 쓰라는 사주예요. 예, 이분 올해 사주 보면 큰 간을 쓰라고 돼 있어요. 사주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가 정확치를 않으니까, 제가 시를 모르니까, 시를 빼고 봤을 때도 그런데,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붙는 분, 다른 소정파 말고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은혜 씨가 이제 최종적으로 됐죠. 이분이 신해생이거든요. 돼지띠 52세고, 양력으로는 뭐 71년 10월 6일이고, 음력으로 보면은 71년 8월 18일이거든요. 네. 이분도 사주가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도 신해연 정유월 갑자일 뭐뭐 시월 나오는데 네. 이분 사주에도 올해 지금 솔직히 큰 걸 잡으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분 사주에도 네. 현지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이분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사퇴를 하고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예. 그런데 사실은 요 두 분 다 이번 경기도 선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김동훈 씨나 김은혜 씨 이 두 분 다 안 맞아요. 아, 별로 어울리지 않네. 경기도는 안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김은혜 씨는 경기도 부인이잖아요, 이분이. 예? 그럼 김동훈 씨는 내가 어딘 줄 몰라요. 예? 네. 모르는데, 경기도을 봐서는 두 분 다 아니라. 완전 예상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네요. 딱 그렇죠. 지금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김동훈이나 김은혜 이분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돼. 물론 두 사람이 하나 될 거예요. 네. 응? 되는데 잘못하면 이분들 4년 못 가요. 아는 길을 못 찾는. 예. 그러면 김동현 후보나 김은혜 후보나 경기도 자체에 어울리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경기도 자체에 지금 올해 운에 네. 경기도가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 나라를 쫙 이름부터 딱 보면은 네. 지금 경기도가 중앙이거든요. 서울 밑에 경기도니까 수도권으로 중앙을 잡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범을 볼 봤을 때 허리 축이에요. 그렇죠. 중심축이죠. 예, 네, 중심축이거든요. 범이 딱 우리가 올해가 이민년인데 범 중에 제일 센 애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북을 딱 지도를 하라고 범이 딱 뛰어오르면서 고개를 뛰어오르면서 뒷발로 차는 행국이거든요. 그때의 척추의 힘이 최고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올해가 지금 경기도를 봤더니 척추의 힘이 최고 많이 들어가야 될 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깝고로 어울린 분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운이 맞는 분이 경기도 분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여기는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경기도에 맞는 분은 아니다. 김동훈, 김동훈이라 그럽니까, 이분이? 김동인. 네. 예, 김동인. 이분이, 이분은 이분대로 자기가 치고 잘할 것이다. 이러고, 또 김은혜, 이분은 어찌든 뭐 고향신가 어디, 그쪽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이분은 이분대로 경기도니까 잘할 것이다. 일을 하는데, 쟤는 솔직히 경기도 도민을 봤을 때는 이 두 분들 잘하겠지만 누가 돼도 잘하겠지만도 이 두 분들보다 더 잘할 뿐의 본의 아니게 물러섰다. 너무 아깝다. 지금 사주선 놓고 팽팽합니다. 두 분이 사주선 놓고 팽팽해요. 근데 두 분 다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양력으로는 6월 1일이지만 해도 음력으로는 5월이거든요. 올해 두 분 다 경기도에서 아마 경기도 투표율이 아마 근래 지방선거 치고 아마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제일 약할 거예요. 그만큼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끌리는 사람이 없다. 끌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 좋아하는 그 분야의 사람 말고는 무당층에서는 아예 선거 자체를 안 해버리는 안 해버릴지 않을까.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아까워요. 예. 요 두 분 다 안 나왔어야 될 듯, 될 분들이에요. 경기도 민주당에도 이분이 안 나왔어야 되고. 국민의힘에도 김은혜 씨가 국회의원 그대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윤심을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야 돼요. 국회의원 그대로 가셔야 돼요. 가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른 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분 나온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하고 붙었어야 돼요. 유시민 씨가 지금 떨어졌죠. 예? 유승민 씨가. 이분이 지금 배신자 그 프레임 때문에 계속 써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투표에서 이겼잖아요. 유시민 씨가. 근데 당투표에 졌거든요.
이번에 유시민 씨가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갔다면은 대선을 해버리죠. 대선을 해버렸어요. 이겨.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어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그에 나온 사람들 그 해가지고 거기서 최고 자리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오든 다른 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시민하고 유시민 씨가 대권 나온 분이잖아요. 그분도. 네, 유승민. 그러면 이분도 유승민 씨가 그럼 대권 나오고 이분도 대권 나온 분이잖아요. 그럼 두 분이 보통 누가 이길까? 100% 뭐 유승민 씨가 이기거든요. 물을 볼 필요도 없이. 근데 지금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 아마 김혜연 씨가 지금 김은혜 씨가 지금 현재 지지율을 지고 있을걸요? 네, 여론조사로는 살짝 지고 있어요. 예, 네, 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방상방상해지는데, 큰 이겨도 두 분 다 누가 이겨도 큰 차이나 안 날 거예요. 격차가 많이 없는. 예, 네, 내가 볼 때는 투표율이 한 40% 후반대,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나 조금. 네. 너무 심란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도를 완전히 바꿔주기를 바랬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에 그걸 못 벗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에 됐다. 당에서는 정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 그러죠. 완전 그 전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뭐 국민의힘 됐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 윤석열 대변인 하던 사람이라고 완전. 그런데 이거 지금 근데다가 또 지금 안철수하고 지금 국민당하고 다 합당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국민당 합당에 국민당에 있는 사람 하나 나갔어요 저기. 그게 어떻게 보면 혁신. 혁신이었죠 그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밀어주면서 경기도서 바뀌니까 경기도에서 에로콜 갈 수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새로운 바람을 타고. 새로운 바람 탔어야죠. 그런데 내는 그 바람은 그 바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하든 잘못하든 반대쪽에 서신 분들은. 지금 행정권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 0.75%인가 얼마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쟤는 그보다 더 이긴 걸 알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재연이 거의 맞다면 4% 5%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 그렇게 했지만 해도 그 대변인 하던 분이 그것도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을 집을 던지고 한 자라도 의석수가 작은데 집을 던지고 여기 나온다. 그거는 누가 봐도 윤심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대통령이 침도 안한 상태에서 뭐 하나를 까먹고 간다는 소리죠. 제가 처음에 옛날에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랬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되면은 제가 안철수가 합당해가지고 되면은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갈 것이라고 내가 예언을 안 했었는데 그 예언을 벗어났는데 안철수가 더 큰 걸 바라보고 있구나 를 제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이제 그 뒤에 알았는데 경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양쪽 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인물이 아니다. 여기에 이분은 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해가지고 나라 망쳐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작된 정권의 대변인을 하다가, 그렇죠. 대통령 당자 대변인을 하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두 분은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왔어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왔었어요. 유성민입니까? 네. 유성민 그분을 김은혜 씨가 다른 분이 나가서 그분을 이길 수가 없었죠.
안 그래요? 김은혜 씨가 나갔으니까 당심에서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 대가 입회 돼가 이제 지금 마음이 풀 업돼 있는 상태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기에서 김은혜 씨가 된다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김동연 씨가 된다고 장담 못 해요. 두분다 경기도민한테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민 50%는 아니다 할 겁니다. 경기도민 50%는 게임분들은 완전히 골수 보수 골수 좌파 아닌 분들의 얘는 아니다 하는 분이 50% 넘을 것이다. 왜 이랬을까?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난 그걸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피디님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서울 사시는 분이니까 내보다 더 잘할 때는 서울 공기는. 여기는 차라리 쟤는 그래요. 무소속 누가 나와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뭔가 지금 너무 후보의 공천 상황이 잘못됐죠. 너무 이그 구태적인 정치가 예. 아닌가. 그대로 따라갔죠. 그대로. 그래, 지금 뭐, 보수가 지금 어쨌든 됐으니까, 서울 묻고, 경기 묻고, 인천 묻고, 뭐 다. 그러면 지금 뭐, 아니, 진보고 지금 민주당은 틀릴 게뭐 있냐?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싹 쓸었잖아요. 어? 지방선거에. 대구, 경북난으로 다 썰었어. 그럼 요구도 그러면 전라도 나는 거싹 쓴다기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돼요. 뭔가 어떤 그 새로운 그 혁신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걔는 요 경기도 여기에 지금 하나의 이벤트 같은 이벤트가 남았어요, 아직. 요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겨 주는 거. 예. 만약에 좌쪽에 기울은 무소속이 하나 나와버리면 갈려버리죠. 그러면 우쪽에 기울은 무소속이 나와버리면 우파진이 갈려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될수 있다는 100% 그렇게 될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한 40일 남았으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 특히 우측에는 지금 이미 비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 그래서 요 부분은, 경기도 부분은 쟤는 야여 할것 없이 잘못됐다. 인물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두분 다. 그런데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까운 분이 진짜 바꿀 수 있는 분이 왔는데